찍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했죠? 건강한 했죠? 말씀을 드리도록 잘 따라주시면 안전하게 펜션에가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트 보호를 위해서 하이힐. 아, 터치 아닐 거라고 확신해서 달려갈 준비했죠. 일본어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약간 제가 좋아하는 향 뿌려요. 내 취향.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짜증나요. 아우 당황스럽다. 어? 90 한쪽 골목 쪽 그래? 운동 후라서 그렇게 막 안 돼. 많이 가서 또 뭐 배고프면 먹고 이렇게. 세빈이가 자꾸 뭐 시켜 먹자고. 아 힘들 죽겠어. 세빈이가 자꾸 뭐 시켜 먹자고. 힘들 죽겠어. 그래도 맛있게 먹어요. 먹을 때 맨날 요거트 아이스크림 시켜 먹자고. 네. 아니 그거 그거 시켜주고 맛있지? 그래 이러면서 나 아이스크림 먹자고 백미당 먹으러 가자고. 네 근데 저는 어제 백미당 먹재요 그래서 언니 안 먹을래. 아이스크림 너무 많이 먹으니까 질려요 질려. 기억에 남는 게 없죠. 제가 그래서 그 얘기했어요. 기억에 남는 게 없어서 그냥 맨날 지우개 김치찌개 된장찌개니까. 나도 고기 맛있잖아. 숙소 바로 앞에 있는 카레 거기 또 끊임없이 나오던데 어디였죠? 여기요. 샤브샤브랑 맞아 거기도 광주 어디? 대전. 아 도토리 단백질? 네네 도토리 단백질. 아, 광주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계속 나와가지고. 지금 안 좋아했어요. 기억나는데. 그거 저희 빵이랑 빨리 끝났어. 우리 상은 되게 먹는 게 빨리 끝나. 네. 아 딱 봐봐. 찍어봐. 많이 안 먹어. 소식자. 그거 있어요. 아이캔 커피 맛있더라고요. 아이캔 커피? 그 그냥 배달 시켜 먹는 데 캔에다가.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였냐? 맞아 인천에서. 그 이번에 그 화성 새로 간 호텔 있잖아요. 거기서 그거 시켜 먹어요. 맛있어요. 가서 원정 갔을 때 미진이가 안 왔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자리에 이정이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정이가 깜짝 놀랐죠. 이정이는 반도 안 먹었는데 끝났어. 혹시 다 먹었어요? 잘 늦게 먹었어. 우린 많이 안 먹어. 테이블마다 분위기가 있구나. 네. 찍었어요? 지금 한 거예요. 뭔데 싸만 먹었대? 빨간 사라져가지고 그렇게 맛있는데? 맛있는데? 파란 밀크티 스무디? 파란 스무디인데 그냥 밀크티다. 맛있다. 이거여서 근데? 영원히 사랑. 무슨 맛인데요? 타로 맛, 상한 맛, 약간 멀미나는 맛. 유통기한 지나가는 맛인데? 그 멀미나는 뭐예요? 그 타로 밀크티. 빵이나 이런 게 조금 우유 숙성된 진한, 느낌. 오, 숙성된 느낌. 얘는 왜 물어봤지? 나 먹고 싶어가지고 일단 안 먹어. 왜? 이유 있겠지. 왜 안 먹어 이거? 언니 먹어도 돼? 네. 남이 공차 진짜 좋아하는데 오늘 배가 아파가지고. 배가 아파가지고. 얘는 싫어하는 거 없을걸요? 얘는 싫어하는 거 얘기해봐요. 싫어하는 거. 얘는 싫어하는 거 있는데? 파! 파! 파 못 먹어. 국에 들어간 파 싫어해. 꼬치? 국에 들어간 이런 파를 싫어해요. 이런 거. 꼬치파 맛있는데 꼬치파. 그럼 파를 다 빼고 먹어요? 빼고 야키토리. 아 진짜? 네. 국밥 먹어도 다 빼고 먹어. 진짜? 남들 네. 다 먹어갈 때쯤 이제 먹고 있어. 여기는 양파를 좋아해요. 고기 먹을 때. 저희 양파 지금 이만큼 먹어. 구운 마늘이랑. 네. 저 수학 때부터 지금 근처에 사람 되려고. 마늘 먹고 사람 되고 싶어. 마늘이랑 양파. 언니 끝났어요? 뭐가요? 먹는 먹음이? 저요? 네. 에? 그냥 이렇게 다 먹었잖아요. 한 숟갈 남았어. 힘들어요 먹는 거. 일단
가은이가 잔소리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있었어. 이미 아까부터 했어요. 파이팅! 진짜 밥만 먹네. 네. 김도 먹어요. 아, 다 먹었다. 우리 밥을 먹기 위한 반찬. 다 먹었다. 오로지 쌀을 먹기 위한 반찬. 다 먹었다. 마지막 라스. 너무 맛있어. 언니 영혼 좀. 네, 서울 경기는 마지막 경기 끝났고요. 한 경기 남았습니다. 테이블마다 분위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 어떤 분위기예요? 아니, 말 진짜 많아요. 조상. 저요? 내 빼고. 저희는 내 정원 언니의 배구글씨고. 아 맞다. 정원 언니의 배구글씨. 제가 입을 털거든요. 강원아. 은지야. 은지야. 여기 신은지, 신은지야. 저, 배구로 저. 맞는. 맨날. 은지야. 스무 살인가? 했어야지 뭐. 강원아. 왜 그랬어? 말해요. 아, 피드백 타임이에요? 아, 약간. 이렇게 좋을 때? 아, 언니,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 하고, 신은지한테는, 야. 아, 애기니까, 애기니까. 너무 애가 착하고. 반대 상관해.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지민이. 생일 축하합니다. 내 태어난 네. 내 태어난 네. 너무 생일게. 내 태어난 네. 감사합니다. 케이크도 가자. 내 친구. 이거 찍어. 감사합니다. 이진이랑 오늘 생일 이거 찍었어요. 야짠. 저 예림언니랑 찍은 거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지 마. 보여드리지 마. 그 하이라이트로 이거 이렇게 가는 거예요? 미진아 미진아 이거 보여줬어 이거. 우리 거. 잘 나왔죠? 안녕하세요. 기억 안 돼! 미진이 내림네. 미진이 내림네. 이거 썸네일 써주세요. 너무 귀엽죠? 썸네일 내 껐어요. 선배님, 그래. 아, 내, 미진이 썸네일 제 걸로 이걸로 아, 해주세요. 미진이랑 원본 같이 찍었어요. 보내드릴까요? 원본? 귀엽죠? 원본 보내드릴게요. 저 미진이랑 어제 찍었어요. 예뻐요. 내 친구. 우리가 찍었다. 어? 어, 예쁘다. 이거 호텔 로비에 있거든요. 체림 언니랑 40분 일찍 나와서 찍었어. 티폼 입고 언제 이 사진을 찍어보겠어요. 미진아 머리 이거 꽂아줄까? 미진아 생일인데 이팔에 이거 끼워줄까? 어, 장원이가 먹으면서 더 해야 되겠다고 막. 안돼. 생일빵 나이 대로 맞는 거 아니야? 어 20대. 야 박재원한테 20대로 코팅하겠다. 역시 박쌤 스윗보이. 비밀인데 박쌤 뻘만 안 잡으면 키티보이. 저 뭐야? 저 작년에 원래 생일 때는 생일절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야? 고등학교 때 했었거든요? 네. 이렇게 하고요. 감사합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됐었어요. 아 오늘도 양반이었네. 양호. 작년. 그랬네. 작년. 야 너 도넛 먹을래? 꽈배기 먹을래? 도넛이요. 도넛함이야? 지나가면서 예! 이런 거 찍어줘야지. 대박이었습니다. 어 이거 하트다. 네, 마지막 내가 안 먹고. 어 하트 반쪽 갔어. 아, 하트 보여주려 했는데 이렇게 돼버렸네. 감카를 갖고 왔어야 됐네. 아, 감독님 카드. 아 너무 맛있는데? 감독님 카드를 샀어야 된다. 팬님의 반이 나겠는데. 박쌤도 돈 뜯겼어요 애들한테. 잘했다고요? 괜찮네 생각보다. 안 먹고 싶었는데 또 먹고 있어. 또 주니까. 아 힘들다. 안 추워요? 괜찮아요?